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아직은 당신이 구원자 메시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말도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도 메시아라는 말인데 언어가 달라요. 예수라는 메시아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말 언어 히브리 말 히브리 언어로 메시아라고 할 때는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 말로 다 기록이 됐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그 히브리 말로 기록이 안 되고 다 헬라 말. 헬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메시아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신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약 그러면 그 약자가 무슨 자라고? 약속 약자. 신약 그 새 약속. 옛 약속 새 약속. 성경은 전부가 다 뭐다? 약속이다. 약속이다. 예. 이거를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 명령이야. 그런데 어떻게 명령이 약속이냐?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구약 그 모든 구약 성경은 옛날 약속. 옛날은 무엇을 기준으로 옛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기준으로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 그래서 예수님 전에 오시기 전에 약속은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게? 예수님 오신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보낸다라는 약속. 그게 구약. 구약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예요. 신약은 뭐, 새 약속은 뭐. 새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새로운 약속. 그 무슨 약속이게?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야. 다시 와서 어떻게 하겠다? 데리고 가겠다. 데려가겠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그래서 성경이 뭐냐? 그러면 두 약속입니다. 그러면 100점이야. 아시겠죠? 옛날 약속, 예수님 오기 전에 약속, 예수님 오셔서 다시 준 새 약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성경은 약속의 자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아직도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는다고 깨닫지는 못했고 어디까지 갔어요? 아 선지자시구만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만. 그래서 선지자이시니까 제가 궁금해했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산에 있는 새로운 성전 그리심성전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이 말입니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이제 하나 자기 같은 여자라도 나쁜 여자라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예배를 어디서 보느냐가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도 예배 어느 교단에 어느 교파에 속해 있어야 구원을 받는지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오직 그 대답을 봅시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누구 말? 내 말. 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말이야. 오로지 예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말하면 그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왜? 다른 신들은 전부 다 조건적이다. 세벨리다 그런 사람들. 다 조건적 신이에요. 알라 신도 조건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착하게 살면, 착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이유는 사단이 그런 착한 유사 종교를 만들었다. 뭐만 빼고, 무조건적 사랑만 빼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착하게 잘 살아야 천국을 보내준다. 라는 그런 조건적 종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조건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봐야 되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봐야 되느냐, 이런 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무소부재하다. 어디나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이 말을 좀 지금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댕겼는데 상당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새벽 기도에도 그 교회 앞에는 교인들이 줄을 선대요. 왜 교회 문이 안 열어가지고. 그래서 왜, 어떻게 그런 교회가 다 있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에 늦게 오면 본당에 못 들어간대.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식당에서 새벽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때 대개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해야 복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라야 된다.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 의자여. 내 말,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 왜 내 말은, 내 말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있다?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보냐? 그런 형식은, 형식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라는 말은 내 아버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저때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구원자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혈통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종족도 문제가 아니다. 누구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다른 성경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대인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즉 우리는 할 때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누구를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유대인들의 혈통에서 이 메시아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럴 것을 알고 유대인들을 알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 말만 믿어라? 내 말만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족보 그런 거 몰라도 너는 오늘 나를 만났다. 내가 너를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같이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너 자신부터도 네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알고,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는 깨달았잖아.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내가 바로 네가 찾았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자, 여기에 참된 경배자들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다시 여기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또는 참된 예배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이제 번역이 서로서로 좀 달라요. 자, 이제 그러나 같은 말입니다. 참된 예배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 어떤 예배자들이 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자. 그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지. 아시겠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이거는 틀린, 그런 번역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뭐예요? 진리로.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를 해야지, 뭐, 어느 교파에 속하면 구원을 받고, 어느 교파에 속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 영과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많은 교파가 있는데 아주 엉터리 이단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아무 교파에나 속해도 영으로 예배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말해도 안 돼요. 여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영과 뭐로? 진리로.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들에게 생명, 생기가 된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영으로 믿어야 된다. 그냥 겉으로 행동으로만 믿는 것은 그거는 표면적이요 형식에 불과한 신앙이지. 이것이 영어로,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마음 속에 받아들여져서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감동을 받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삶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예배 보는 교회당 뭐 본당이냐 식당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 바로 이때라. 바로 이때. 왜 예수님 바로 있다라 그래. 그 사마리아 그 장녀에게는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다. 왜? 내 말을 믿어야 돼. 내가 누구? 자, 여자는 선지자인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 말을 믿으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선지자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믿으라. 그래서 그런데 내 말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나하고 함께 하면서 내 말을 믿으면 즉 내 말이란 것은 네가 그동안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러 온 사람 바로 나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메시아다. 내 말을 신령과 영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예배다. 무슨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다. 이 우물가가 지금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 장소다. 그럼 예수님 얘기를 잘 보면 참 멋져요. 그리고 정말로 자유롭지. 그렇죠. 자, 그래서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라니까. 자, 여러분, 그 강도, 우편강도로 합시다. 우편강도가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늘, 오늘이란 말, 지금이란 말이. 내일, 모레도 아니고, 뭐예요? 바로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야. 박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이구나. 이를 듣고 와 그렇구나 하고 박수가 쳐지는 순간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곧 뭐예요? 이때라 이 말이야. 곧 이때 어디 우물가 곧 이때 어디 뉴스타트 강의실에서 바로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멋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참 놀라운 얘기죠. 곧 이때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지금 찾고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길래 내가 아들인데 너한테 왔다. 왜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온 세상을 둘러보시니까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동네에 어떤 잡년이 있는데 아주 나쁜 년이 있는데 걔가 부족한 그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나를 찾고 있다. 그래서 아들아 가봐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에 들릴 수밖에 들려서 갈 수, 반드시 가야 돼서 내가 너를 만나서 너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둘이는 예배를, 참된 예배를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성가대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 왜 이게 참된 예배냐?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까. 영이시라는 것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어떤 그 입자가 이제는 이제 이때까지 물리학은 거시적 세계를 연구를 했는데 이제 거기선 다 결론이 나버리고 지금은 미립자 시대예요. 아주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옛날은 그냥 원자까지만 갔어. 그런데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 그거를 이제 거기 보니까 소우주야.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그 과학자들이 뭐를 연구했냐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게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멀리 두 개가 떨어져 있어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동시에 이렇게 하고, 그거를 양자 얽힘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꼭, 무엇의 세계? 영의 세계예요. 그 저는 이 양자 물리, 이 성경은 이미 영의 세계를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리학자들이, 아, 이게 영의 세계는 이렇게 작동하는 모양이다.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천사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번쩍하면 뭐예요? 옛날 예수님과 똑같이 몸으로 나타나고, 또 번쩍하면 뭐예요? 휙 사라져버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천사 차원은 영적 차원이에요. 그 영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보다 어떻게 훨씬 앞장서가. 하나님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실 수 있고 동시에 여기에 와 계실 수도 있고. 예. 왜?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물리학적으로도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양자 물리학에 박수를 보냅시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에 이게 황당한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드디어 여자가 이제 눈치를 챘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반드시 오시리라고 알고 있는 나야. 박수!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렇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아찔아찔하죠? 어느 순간 이 여자가, 아이, 마, 나 귀찮아. 그런 거 모르겠어. 이러고 가뿐히 뭐, 예수님은 헛수고지. 그러나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가 아이 뭐 헷갈려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뭐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라 하시니라. 이제 이러고 있을 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 이상히 여겼어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냐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누구보다 훨씬 앞서갔습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장녀가 예수님 제자도보다 훨씬 먼저 갚으셨어요. 이상이 여겼으나. 그러나 이상이 여기고 물어봤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선생님?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나이까? 라고 감히 묻지는 않았더라. 이 말도 안 돼, 이거. 그러나 불평은 안 했다, 이 말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헷갈려.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죠. 내가, 네가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메시아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물길을 생각도 안 하고, 물동이는 뭐예요? 그냥 팽개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기를 싫어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 나의 행한 과거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만나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한 그 못된 짓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러 여기까지 오신 이 사람 좀 봐라.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예, 그렇죠? 이분이야말로 구원자다.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구원자다.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몰려온 거예요. 아. 그랬더니 지금 예수께로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랍비어는 선생님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확신이 없는데요. 선생님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물이 있다, 생수가 있다 그랬고 제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음식 말고 영적인 음식이 있다. 너희들도 빨리 이 여자처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벌써 갖다 드렸는가? 이 우물가에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제자들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벌써 누가 음식을 갖다 들이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양식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겠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죽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렇죠? 그 구원, 생명, 그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 그래서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지 아니하면 그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옛날에 광야에서 내리신 뭐요? 만나 같은 떡인데 예수님은 그 만나가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배부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빵이 맛있더라고요. 짬도 맛있죠? 오늘 현미떡국도 맛있고, 그것도 조금씩 짠 것 같아. 그래서, 김치, 무김치가 막 왕창 짜던데. 약간 짜더라고요. 저 무만 먹다가 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십자가 그 뜻을 행하여 그 일을, 그 구원을,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빨리 깨달았어. 빨리 잘 배워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추수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추수를 도와줘야 되겠다. 너희도 잘 가르치고 성숙해서.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빨리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이제 함께 거두면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게 그렇게 한번 돼보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은
그 예수님 자신이고, 그래서 제자들,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추수를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자, 내가 너희로 이제 제자들을 지금 이 기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그래서 심는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거두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협력해서 이런 사마리아 여자.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와, 메시아를 만나봐라, 여러분. 내가 어떤 년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제 뭐가 없어진 거요? 그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다니까. 이제는 그런 두려움도 없고, 뭐예요? 예, 자유를 얻은 거야. 이제는 그거 별로 안 중요해. 왜?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잖아. 그렇죠? 나는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니 뭐가 쪽팔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기쁩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뭐예요? 와서 만나보세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이 여자같이 이런 추수꾼이 돼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와 놀랐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 저건 나쁜 년 말이야. 응. 저건 얼굴도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이 여자가 환해진 얼굴로 기뻐서 방방 뛰면서 유전자가 팍팍 켜지면서 와, 메시아가 왔습니다. 나를 만나러. 응? 여러분도 와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나쁜 인간인지 다 아시면서도 그 얘기 다 아십니다. 와서 보세요. 와, 응.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이제 이 장녀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전도사. 장녀에서 전도사가 됐어.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고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정말 그 추악한 그 과거가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와, 메시아는 이런 여자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는 무조건적, 이런 년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귀중한 도구로서 이 장녀가 사용되었다 이 말이야. 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저는 그 소위 그 탕자 비유와 이 사마리아 여인 비유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고 아주 자세하게 길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만 못 해. 많은 사람이, 여자 이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 예수가 내게 말하였다. 라고 말했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이들을 보냈대.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도 와, 유대인 메시아가 왔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와서 먼저 뭐요? 이 사마리아에서 질 악질을 먼저 구원하시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마리아인들이 와, 메시아는 이런 여자도 구원하시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여기 좀 계세요.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스케줄에도 없었는데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그 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서의 그 일을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이 막 질문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많은 대답을 해주시면서 제자들도 와, 우리 선생님이 저 여자가 창녀인데 조건 없이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약속이 다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약속. 그걸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이 뭐예요? 더 쉽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게? 더욱 많아졌다. 박수. 와.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로부터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기 이야기를 쫙 해주니까, 와, 그러네. 예. 그래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긴 거요. 예.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구나.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갈릴리 유대 땅. 여기는 뭐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선지자가 선지자들은 역대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고향에서 나온 학대를 받았어. 무슨 소리야? 왜? 역대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조건적으로 그렇지. 이 선지자들만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선지자들 그 고향에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브나무에서 병들었더니.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전도 여행이 뭐예요?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사마리아의 장녀가, 그 장녀가, 그 나쁜 년이 예수님의 전도사가 됐대요. 기적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 네가 전도사가 되면 내가 입장이 좀 곤란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행동에 뭐가 있어요? 체면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저 자유, 사랑, 진리. 그렇죠. 그것이 다 우리가 진, 선, 미.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 생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물, 생명수. 그 생명수를 먹고 죽은 우리들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탁,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얘기는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이번 강의가 제일 깊이 한 것 같아. 했고, 근데요, 이거를 또 한 서너 달 후에 또 하면 또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도 이 정도 깨달아야 다음 단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설명을 해 드릴 때마다 이 정도면 다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또 다음에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게 튀어나오네. 이렇게 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이 아주 즐거워.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들으실 텐데 그 강의 듣는 것도 꼭 그래요. 아 이거 그때 들은 거야. 그리고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때 들은 거라도 다시 들어보자. 내가 그냥 박사님은 설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반드시 나타나요. 그럼 와, 그 다시 들으면 또 와, 와. 이런 말은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셨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도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점점 확장되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유전자가 점점 더 켜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